와 진짜 초인종 앞에 서니까 뭐? 기분 너무 떨려 사람 다 부르더라고 이름 밝히고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큰 목소리 어떻게 어떻게 슈퍼 주니어의 수영입니다 소녀시대 뭐 누굴 하든 간에 많이 누르지 마 한 번 누르고 기다려 기다려 아 안녕하세요 저 소녀시대 수영인데요 네 아 혹시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네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 잠시만요래 야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진짜 소녀시대 수영인데요 식사 같이 하실래요?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 이름 빠져. 안녕하세요. 저기 JTBC 한끼집 쇼란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. 네. 혹시 밥 먹었어요? 아니요. 아직 안 먹어. 집에 혼자 있어요? 혼자 있어요. 밥 아직 안 먹었어요? 여기서 촬영해요? 아니 네? 근데 여기서 촬영해요? 소녀시대 예예 수영 씨가 밥 먹자 그러니까 당황스럽지 않았어요? 놀랐어요 어? 놀랐어요? 네. 얼굴이 보였어요? 네? 얼굴이 보였어요? 인터폰 아 인터폰을 보였어요? 엄마 어머 오셨구나 어머 오셨어요?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들 한기 주시오 그거 프로그램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어머 배우님 아, 지금 촬영하는지 모르셨어요? 아, 네. 예. 아, 저희가 초인종 눌러서 이렇게 한 끼를 같이 하시겠냐고 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들어가서 한 끼를 먹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예. 교회 가야 되는데 아, 여기 들렸는데 네,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에요, 예 진짜 감사해요 근데 언니 사실 어머님 오늘 교회 약속만 없었으면 저희들이랑 같이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죠. 예, 약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. 저희 신랑이 목사님이시거든요. 아~ 그래서 기회를. 소영아. 네. 이제 인터넷 잘. 소영아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. 소영아 당황하지 말고. 천천히. 정보자. 조명을 때려줘야. 이게 당황해봐야 돼.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. 저 소녀시대 수영인데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네. 식사하셨어요? 지금 식사 중이신데요. 아 그래요? 네. 아 막 시작하셨구나. 아, 네. 아 저희가 JTBC의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네. 혹시 괜찮으시면 네. 저희 소녀시대 저기 JTBC에서 식사 함께 살펴보시고 구동팀에 먼저 찾아온 희망 새해 첫 한 끼에 성공할까? 들어오셔도 괜찮다는데. 예예예. 아이고 이모. 예예예. 예, 아이고 이모. 안녕하세요. 예, 강호동입니다. 예예. 들어오십니다. 이거 뭐야? 예, 우리가 그 저기 한기 주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. 또 예. 너 때문에 이제 밥도 못 먹고. 야, 이 집을 했어야지. 형님 수고하십시오. 미리 인사드릴게요. 내가 수고했어. 다음에 보자. 그러면 수고했어.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돼. 헤어져야 돼. 벌써? 수익성 그 뒤도 못 들어가세요. 잠깐만 진짜로 가시는 거예요? 수고하세요 형님. 같이. 야 이렇게 빨리 문을 열어줄 줄 몰랐어요. 아버님. 안녕하세요. 그냥 들어갑시다. 야 지금 비가 왔는데 이렇게. 와 감사합니다. 식사 중이셨던 거예요? 네 지금 식사 중이시거든요. 예. 죄송합니다. 찬물에 찬밥을 말아먹어도 되는데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저 떨어지면 안 되고 나가세요. 예. 야, 아 저희 이제 다른 집에 가야 됩니다. 예예예. 수영아 너, 야 너 잘한다. 수영아 화이팅. 자,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야 캐릭터는 건동아 캐릭터도 좋으신 집이야. 형님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예, 이거 김치가 그러면, 맛있거든요. 어머니 우리 뻔뻔하게 먹을게요. 아우 잘 쓰세요. 야 밥도 이 예. 요거 김장 김치인데요. 맛있어요.
요것처럼 쭉쭉 제가 찢어드릴게요. 이게 손맛이 있어요. 네. 찢어야지 또. 고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더 구워드릴게요. 저는 오늘 스페셜 게스트인데 야 우리 수영이가 와 복수야 복수야. 이거 진짜 맛있어. 요거 갓김치가 너무 맛있어요. 아니 저희 입에만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. 오 마이 갓. 와 이거 갓김치가 네. 그 안면도에서 해갖고 왔어요. 저희 엄마네 집에서. 우와. 와. 와. 요다가 이렇게 그지? 네. 야 이거 한 입에 다 들어가겠네 이거. 어우 들어가네요. 어우 들어가네요. 아 고기 좀 너무 맛있습니다. 고기 진짜 맛있네. 네, 더 구워드릴게요. 많이 드세요. 이거 국물 좀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시래기 있고 차돌박이 넣어서 끓인 거예요. 어머니 국에다가 이거 차돌박이 들어갔다고요? 차돌박이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와 진짜 집밥 먹는 것 같다. 그쵸? 진짜 집밥이다. 저것도 있는데 와. 시래기 볶음. 시래기. 시래기들 많이 드시면 좋대. 고기 좀 더 구울까요? 아니 더워 더워 더워. 아니 더워. 너무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. 지금 응답할 때 네. 기름에 찍어줬어. 어머니 저 밥 한 숟갈만 좀. 네네네네 주세요. 공기 더 드릴까? 조금만 더. 네네. 이 삼합입니다. 정말 시래기 맞아. 김치. 네. 아 진짜 너무 맛있다. 그냥. 수영이도 한 그릇 먹었니? 또 먹었지? 네, 두 그릇 먹었어요. 러시아에 있는 태행이는 얼마나 괴로울까? 그러면 어떻게 아드님한테 전화 한번? 네, 한번 해봐 자기가. 해볼까요? 제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. 제가 샌들 잘 준비해서. 지금 거기 시간이 6시간 뒤거든요. 받아. 태양아. 어, 삼촌이다. 안녕하세요. 누구지 어느 삼촌인지 모르겠어. 어느 삼촌인지 알겠나? 어, 죄송합니다. 모르겠나? 예. 그래, 괜찮고 네 뭐 하고 있었노? 저 지금 과제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공부하고 있었나, 태양아. 아이고, 기타 가다. 태영아, 네 지금 저 중매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 맞추면은 지금 중매가 성사되고 못 맞추면은 중매가 안 된대. 네 제일 보고 싶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뭐고? 어... 네 글자. 저 레드벨벳 좋아하나? 레드벨벳. 그 첫 번째로 레드벨벳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레드벨벳보다 조금만 좀 이렇게 나이트를 올려봐라. 소녀시대? 소녀시대 중에 누가 제일 좋은데? 아 저 태연씨 좋아합니다. 그렇지. 그 다음에? 그 다음에는? 너 수영 좋아하지? 수영씨? 아니 그러면 일단 막아줄 테니까 통화해봐라. 삼촌하고 삼촌은 이따가도 통화할게. 제 영상 통화 걸려. 안 될 거. 거기는 보여요. 어? 오, 깜짝 놀랐어. 아니 태연 씨 좋아하신다면서 뭘 이렇게 좋아하시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집인데. 네. 이제 드시. 여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밥 먹고 있어요. 안녕. 어, 아빠야? 뭐야? 소녀시대 수영! 그럼 이제 제일 대한민국... 뭐 태연이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태연이는 아니고 키도 좀 크긴 하지만 태영아 이미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무사히 귀환하길 바랄게. 화이팅! 감사합니다.